저희와 같은 뭐 아뜰리에에서 빔 도입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어려운 스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사람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. 저희도 이제 그거를 조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서울에서 작은 아뜰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플롯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최여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플롯건축사 사무소의 김명재라고 합니다. 저희는 영국에서 약 10년 정도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약 4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플롯건축사 사무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서울에 있는 작은 아뜰리에로 시작을 해서 뭐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. BIM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을 설계에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신축부터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런던에서 실무를 한 10년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서 일을 할때 실제로 설계 업무에서 BIM을 활용해서 설계에 적용을 했었고요.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가 작은 아뜰리에 규모 사무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빔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대형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뭐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BIM에 관련된 그런 뭐 소싱이라든지 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걸 도면화 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상태였어요. 사무실 내에서도 그런 인력 풀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었고 템플릿이라든지 패밀리라든지 저희가 쓸수 있는 범위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아뜰리에형에서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.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지식들이 있어도 항상 하다 보면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조금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.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저희 한국의 100%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걸 맞춰서 처음부터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.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기본적인 레드 지식이 있었기는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요.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정보를 찾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데는 좀 아뜰리에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원래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고요. 저희가 이제 아예 레빗에 대한 기본 그 지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로 이제 저희가 KCIM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. 지금 좀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만의 좀 템플릿을 구축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. 빔상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경력이 좀 적은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크로스 체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모델링 상에서 잡아주는 오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훨씬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걸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큰 결심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거에 맞는 좀 성과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아예 처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
한국 실정에서 변형되는 템플릿이라든지 저희 사무실만의 레빗을 가지고 뭔가 그 모델링에서부터 도면화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좀 프로토콜을 구축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좀 연습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례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저희의 그 프로토타입이 되기를 조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.